지금 저 촬영하고 있는 이 팔각정의 그 옆에 가장자리죠. 거기에 어떤 이런 조각된 것이 있는데 저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낙양각이라고 합니다. 낙양, 그 중국의 로양이죠. 거기에서 나온 어떤 그 각이다. 그런데 저거는 뭐를 상징하냐면요, 커튼을 상징합니다. 그래서 이 정자의 커튼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저렇게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저런 단층을 만들어 놨는데, 아, 이러한 장식물들은 아마 먼 나라 이후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러한 도형들이 우리나라의 그 고승들의 그 석탑에도 나타나는데, 그게 대개 이제 고려 시대 때고요. 원나라가 우리나라, 몽골이 우리를 갖다 이제 고려를 지배했을 당시에 유행했던 그러한 그 장식품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아, 참고로 이러한 장식물이 어디 있는가 하냐면 경복궁에 있는 경회루에도 있습니다.